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상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는 거예요. 저는 한 6, 7년 전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한 20년, 30년 가면은 유럽교회처럼 망해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이 교회가 다 망한 이후에 그 살아서 그걸 본다는 것은 너무나 아픔이고 이는 눈물이고 고통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면 저도 한 20, 30년을 살 것 같은데 그때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는 있는데 만약에 그 길을 제게 가르쳐주시면 제가 제 목숨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드려서라도 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 기도들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한 1년 지나서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님이 되려고 하다가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그러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의 그 금정산이라는 그 산에 저녁 10시나 되면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거기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주세요. 또 우리 동족인 저 북한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밤 철야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 혼자 올라갔지만 그때는 그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돼서 내려와서 새벽 기도 가서 하고 낮에는 복음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산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십몇 년 뒤에 다시 2002년 또 부산을 내려오게 했는데 한 번도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무슨 산상에 가서 기도해. 그래서 교회에서 한 3시간 이 정도는 보통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 산상에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십몇 년 전에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협력하시는 목사님하고 두 명이서 올라간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가면서 한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기도하고 저녁 10시 돼서 도착했는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불을 지점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깜깜하게 아무도 없고 저희 협력하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산은 깜깜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막 불을 지졌어요. 그런데 뒷날 또 가고 싶어서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씩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산에 지금도 지난
주일 밤에도 이 철야를 하고 이렇게 지금도 파카를 가지고 올라가서 입어야 돼. 지금도 그렇게 추워요. 한겨울에는 두꺼운 내의를 두 벌을 입고 그 위에 두꺼운 티를 두 개를 입고 파카를 두 개를 입고 그 위에 바람막이 비옷을 입어요. 이렇게 누가 밀면은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날 만큼 입어요. 그래도 밤에 철회하면은 새벽 4시까지 기도하면 추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 팀들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추우면 빨리 집으로 내려가라고. 아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저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땀이 나는데 추우면 빨리 내려가라 그래. 그리고 4시간 동안 또 어떤 데는 8시간씩 밤을 새서 기도하면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자꾸 쳐다봐지게 되면 빨리 내려가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서 가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계가 자꾸 보여지면 그 어떻게 밤에 8시간씩,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빨리 내려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 팀은 아무도 춥다 소리 안 해요.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아무도 시계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기도 제목들을 주신 거예요. 2005년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 기도하는데 4월 달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희 서재에 힐러리에 대한 책이 몇 권 있어요. 이 클린턴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힐러리가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과 근세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세계에 이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목사님들 보고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라 그래요. 미국의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문재인, 김정은, 이 인도의 모디 총리, 메르켈 총리, 마크 총리, 이 메이 총리, 하나님, 이 세계의 지도자들,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국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이요. 상대방을 위하여서 만 번만 기도하면 그 상대방이 자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 떠나 나 일구를 구하면 내가 하늘을 뜯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셨지.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와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완전 또라이처럼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4월 달에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분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다 제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사도행전 선교 대표인데 아니, 미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고. 만약에 11월 달에 이
힐러리가 떼뚱대 뭐 그때 목사님 무슨 말을 할 거냐고. 그래서 목사님 대표시니까 말씀을 좀 자제하시라고,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아니, 저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친구 목사가 건면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해 6월 달에 저를 미국 뉴욕으로 LA로 시애틀로 저를 2주 동안 집회하러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 미국에 3년 동안 와서 미국 부부인데 제자 훈련 받고 간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제가 트럼프 된다 그랬을까 안 된다 그랬을까요? 아이 트럼프 된다 그랬죠. 아이 그러고 기도하자 그래도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에서도 욕을 얼마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형제가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제가 하는 말씀은 듣겠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다가 11월 달에 보자 그랬어요. 11월 달에 선거가 끝나면 그때 보면 되잖아요. 아니 미국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왔으니까 아니 점점 언론은 뭐 힐러리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11월 26일 날입니까? 이 미국은 저녁에 앉아 투표 끝나고 개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시차가 나니까 우리는 아침에 이 중계가 돼서 개표 출구 조사가 된 거예요. 힐러리 당선 가능성 89%. 이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와, 아침에 뭐 트럼프가 되는 거 다 놔두고 그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못 올라가 있네. 아침부터 집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아이라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또 하나님 말씀하고 나면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 그냥 살짝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러고 사람들이 그럴 때 11월 달에 보자고. 아니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는데 힐러리 당선 89%, 이 트럼프 당선될 확률이 뭐 십몇 프로쯤 그런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집을 나가기 싫어서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나님 이럴 것도 뭐 저보고 뭐 때문에 기도시켰냐고. 하나님 기도시켰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오전에 내 방에서 울었어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다 중심대가 됐는데 힐러리 당선 70몇 프로, 이 트럼프 당선 20몇 프로,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트럼프 되는 거는 나라 두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산에 올라가 또 기도하죠.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 그러는데 오후가 됐는데요. 이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40몇 프로 내려오고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게 역전이 된 거예요. 우와, 그때부터 기쁨이 오는데요. 빨리 산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시간 돼서 트럼프 당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날 올라가서 제가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미국의 90% 언론이 이 트럼프 미친 사람처럼 여기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론의 방송을 우리나라 방송들은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저만 들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들었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저 우상들에게 제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기자들이 미국 국민들이 읽어야 될 열 가지 책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트럼프가 숨도 안 쉬고 열 가지 책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였냐면은 손자병법. 이 미국 국민들이 읽어야 될 첫째 책이 손자병법이라. 두 번째는 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세 번째는 이 필 박사가 썼던 긍정적 사고방식. 네 번째가 이 에머슨이 쓴 교육론. 다섯 번째가 아인슈타인의 정기. 여섯 번째가 뭐였냐면요, 리차드 맥거리리가 쓴 중국 공산당의 비밀. 일곱 번째가 키신저 박사가 쓴 중국 공산당 이야기. 여덟 번째가 마오쩌둥의 정기. 아홉 번째가 중국 기업의 큰 손. 열 번째가 중국 비즈니스 베테랑으로부터 듣는 사업 교훈.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책이 중국에 대한 책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책이었어요. 이분이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한 1년, 한 2년 전이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국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2년 전에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중국이 어떻게 무너져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 그때 있던 우리 목사님들, 멤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로 망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5G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G에 대해서 두 번이나 산상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계속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두 번 하고 그만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중국 경제로 무너진다 그랬어요. 제가 두 달마다 거의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중국에 가면은 이 뭐 북경뿐만 아니라 도시들마다 비행장이나 이 건물들을 얼마나 잘 지어놓고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요. 제가 가서 보면 도저히 중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만 감고 기도하면 중국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중국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며, 그러나 땅과 바다나 하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요한으로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써서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고 물었을 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땅끝까지 거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어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교의 역사예요. 이 로마가 이 복음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때 제자들이 사자밥이 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가해서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그때 이 로마가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독일로 갔을 때는 이 독일이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 문제였죠. 그들이 그 힘을 1차 대전, 2차 대전,
온 세계가 독일하고 싸웠어요.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영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러고 온 세계를 영국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들도 인도 동의, 인도의 사를 세우고 착취하고 빼앗겨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300년 역사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지금도 온 세계가 다 미국 한 나라하고 싸워도 못 이겨요. 이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지금은 한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보다 더 많아요. 아니 목사님, 그 수치를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던데요. 예, 선교사 수로는 지금도 미국 선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유타주의 이 몰몬교 선교사들을 이 선교사의 수에 다 그들은 쳐요. 우리나라에도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영어 가르친다 그러면서 몰몬 선교사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온 세계에 나가 있거든요. 이 몰몬 선교사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보다 더 많아요. 할렐루야. 좀 놀랄 이야기라면 좀 놀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반맞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온 세계 가운데 나가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세 번이나 못 나가게 하시고 그 국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는 우리 친구들이 한 50여 명 선교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매주 거의 선교 편지가 와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한테 좀 미안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아니 그런데 개척이야 부흥하기는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못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년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 이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선교사님들 집회하고 현지 목회자들 집회하고 저는 매달 선교지에 나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서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땅끝까지 거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15년 전부터 이 러시아, 이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 알리아 하는 사람들, 이 그곳에 있는 이 300만의 유대인들, 히틀러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소련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숨어 들은 거예요. 그들이 거의 300만이 되는데 그 150만에서 200만이 돌아갔어요. 놀랄 이야기라면 좀 놀래야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니까. 예,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와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을 아세요? 이스라엘 이 선교를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지금은 한 6, 70번도 더 갔을 거야.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촬영하고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영화가 회복이라는 영화잖아요. 그 영화가 2008년도 나왔어요. 그때 한 15,000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경배를 그들이 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다시 나를 맞이하고 찬양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너희들이 찬양할 때 그때 주님 오시겠다 그래. 땅 끝까지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잖아요. 2008년도 이 김종철 감독이 그럴 때,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가 마산에서 이 금식성회를 하면서 할 때 우리 한 팀은 이스라엘에 선교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선교하러 갔던 팀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목사님, 목사님, 이스라엘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개척을 했는데요. 5년 동안 한 명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개척을 해가지고 5년 동안 한 명도 안 돌아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매년마다 50명씩 세례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할렐루야. 그리고 아니 한국에서 개척해도 50명 세례 주기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주님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는 날이고 이 원수 마귀는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자기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이 발악을 하겠어요? 발악을 할 줄 아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 제삿날이 다가오는 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급히 분내어 내려간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뭘 막아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냐면 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수도를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하지 못하고 텔아비브를 수도로 해서 모든 세계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도 지금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해주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수없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제는 그리 되면 자기 제삿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연결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단과 그와 함께 쫓겨났던 자들을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그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이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그 일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들이 회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한국교회를 깨뜨려버리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깨뜨려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라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나라를 깨뜨려버리면은 영혼도 깨뜨려져버리고 교회도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자, 한국을 만약에 깨뜨려져서 이게 적화되었는데 무너지면은 선교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5만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올 수도 없대죠, 그죠? 사단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추종하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 김정은 이 체계를 통하여서 핵을 개발하게 하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이들이 머리가 누구냐면은 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무너지면은 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북한이
완전 지금 콘에 몰렸어요. 이 김정은이가 작년에 그놈이 좋아서 회담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공산당이 배급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배급을 하지 못한 것은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평양의 당원들하고 이 군인들에게는 그동안에 배급을 해왔어요. 그런데 군인들에게도 하루에 한 끼밖에 배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장마담에 도둑질을 하러 내려오는 때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소련이 그럴 때 망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앉아 있어도 망하니까 기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강명한 천사처럼 이 의의 사도처럼 평화의 사도처럼 이 가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를 좀 부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76%가 이 김정은이가 귀엽대, 김정은이가 호감이 간대. 그 아버지 김일성이 가요. 6.25를 일으키고 그 소련을 덧립고 들어와서 4천여 개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300만을 죽였어요. 그 아들 김정일이는 자기 아버지 시체 보관소, 그들로 말하면 그 신전이라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 시체 보관소 만든다고 9억 불을 썼어요. 만약에 그때 9억 불을 가지고 중국의 옥수수나 이 밀가루를 사왔으면 북한에 한 명도 안 굶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시체 보관소 만든다고 300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이는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기 예삼촌을 고사포로 가지고, 이 고사포는요, 비행기를 잡는 비행기를 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900발이나 싸버리고, 그래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데 피가 튀어나오니까 하염 방사기를 가지고 다 피까지 태워버렸어요. 그런 악한 놈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 북한 모란봉이나 저 대동강이나 백두산을 김정은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줄 아세요? 그러면 저 2,500만 원 하나님이 만들어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들이 김정은이 백성이에요? 김일성이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도로면 끝이 난다 그러는데 2,500만이라고 하는 저 북한의 백성들은 빼놓고 하냐면 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 종교 분포도 난데 김일성이를 믿는 사람들이 2,500만.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죠, 종교가. 하나님은 내 영광을 저 우상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멤버들 보고 그 이야기죠.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 남미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별 책망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잖아요. 한여군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저 2,500만이 죽어가는데 저들이 물이 없어 가늠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하여 울지 않는다면 저 세상 사람들, 남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한에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저희들은 최소 4시간, 우리 멤버들은 6시간, 8시간, 밤을 꼬박 채워서 철회하는 사람은 10시간, 그 12시간씩 기도해요. 왜? 아니,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가 저 요독수용소나 저들이 가서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편하게 침대에 가서 그냥 잠자고 놀러 다니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오토 윈버라는 이 청년이 갔다가 포스트 한 장을 떼는 바람에 이 간첩으로 전복 세력으로 잡혀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나중에 식물인간이 돼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북한에 그 감옥소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내 한두 시간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랬을까요? 아니 네 시간 기도하고는 아 이제 됐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는 의식이 깨어있는 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명을 떨어서라도 자기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보고 제가 그런 기도, 우리는 그 산사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화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구국 기도회를 해요. 찬양하고 말씀 좀 전하고 이 4시간 동안 주여! 그러고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한 30분 기도하면 이 백가족이 등에 가서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4시간씩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처음 그 기도를 만들라 그럴 때 제가 안 만들라 그랬어요. 왜요? 한 주 동안 구국 기도하고 힘들다고 다음 주 쉴 수가 없잖아요. 한 번 하면은 이게 통일이 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두 달을 버텨줬어요. 그런데 그날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안 하면은 그냥 그날은 맞을 것 같대요. 그런데 얼마나 놀랬는지 우리 내일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찬양 인도하세요. 내가 말씀 전할 테니까 둘이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아니요 우리 멤버들이 놓고 열 몇 명 처음에 이렇게 같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 열 몇 명 모였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이야기는 했는데 언제 마친다고 이야기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한 30분 정도 확 기도하니까 12시가 되었어요. 그럼 보통 2시간 기도하고 나면 보통 마치잖아요. 제가 전국에 구국기도하는 팀들 요즘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거의 1시간 반, 2시간, 2시간을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와서 2시간이 지나면 마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마치는 거예요. 12시 반이 돼도 안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요. 화가 나더래요. 쉬, 언제 마치? 1시간 돼도 안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까지 기도하고 났어요. 제가 그냥 가라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밥도 안 주고 그냥 기도하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가란다고.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요 참 마음에 야 이 기도 누가 만들었노? 진짜 너무 힘든다. 한 번 할 때마다 솔직히 힘들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오후 1시가 되는데 이 북한을 위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팀들도 한 2, 3시간 기도했으니까 지쳐가지고 막 이제 목도 쉬고 싹 이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 악한 것들이 이 산발선을 이렇게 잡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은 그게 무너지라고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놈들이요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는 독한 놈! 우리 사도행전 성경에 막 독하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2시간 기도하면 그냥 그만두는데 이들은 지금 3시간째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여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독한 년! 그래서 제가 그 한상문 이야기를 우리 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우리 팀도 막 웃으면서 확 깨어났어요. 그러고 막 기도가 진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한 30분 기도하고 나니까 또 지친 거예요. 또 기도가 싹 이제 좀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산발선을 자꾸 막 견디고 있다가 이 산발선이 툭툭 터지면서 뒤로 벌러덩벌러덩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산발선이 무너진다고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고 기도가 또 확 살아나는 거야. 그때 제가요 놀란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다 해오잖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요. 근데요 사무엘은 자기가 그러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만약 기도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원수마귀를 이기고 통일도 주시고 세계 선교도 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여호와로 생각나게 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일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해주지를 않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일을 하셔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귀신이 쫓겨나요. 그리고 이놈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구해, 그죠? 왜요? 아, 이놈은 좀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해져, 우리처럼요. 쉬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좀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이놈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살을 해버리고 이놈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면 기도하면 힘들죠? 제가 하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보다도 더 힘든 놈이 있어요. 이 원수 마귀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놈도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쉬지 마세요. 힘들다고 그냥 엎어져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힘들 때 그때 마지막 젖먹는 힘을 내서 주야 기다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요 전지전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잠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저도 하루에 2-3시간은 자는데요. 그런데 이 체인을 만들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 원수 마귀가
우리 멤버들만 보면, 아이고, 징그러, 징그러.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예 안 만나고 싶어요, 이놈들이. 여러분, 제가 물어요. 사단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자기 편이든지,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사단이 반드시 찾아와요. 예수님이 강야에 기도하니까 사단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이 사단도 역사해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원수막에 싸우려고 그러면 그놈을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야 되죠, 그죠? 아니, 그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뿐이라 그랬어요. 이놈이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을 해갔으면 찾아올라 그러면 가서 좀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이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놈을 딱 싸우려고 대적하면 그놈이 피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딱 싸우면 마귀한테 이게 못 이겨요. 이겨요. 뱀가증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야.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원수 마귀가 도망다녀요. 약한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잡으러 다녀야죠. 그럼 도둑질하고 빼앗아 갔는데 저 북한의 영혼들을 도둑질해 갔잖아, 그죠? 저놈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인데, 김정은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가 무슨 권세로 죽여요. 여러분 자녀를 도둑놈이 죽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멈춰라!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그리고 경찰을 불러야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통일도 있지 않죠.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문을 열어줘서 북한도 우리 중국의 선교, 조선족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북한에 우리가 매달마다 들어가고 또 지원하고 우리가 그 사회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정예부대가 압록강 두만강변으로 10만이 지금도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북한에 사태가 일어나면 저 중국이 먼저 들어와요. 미국보다도 먼저 들어와요. 그리 되면은 또 이게 골치 아프겠는 거예요. 저 가만히 기도하면서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중국은 저 북한을 내어놓지 않겠는 거예요. 저 북한이 핵 개발할 수 있었고 저들이 저럴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 계속 뒷돈을 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요, 지금도 석유 송유관만 중국이 잠가버리면 한 달이 안 돼서 북한을 손들고 나와요. 중국이 지금도 북한에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을 계속 주고 있어요. 양식을 북한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계속 그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트럼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중국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이 전략들을 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는 저 북한이 자유로
이 복음으로 해방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국을 무너지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중국 무너지게 기도하자 그럴 때도 우리 멤버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목사님, 중국은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데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사야에 보면 열방을 한 방울의 통에 물같이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는 어려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감기나 말기암이나 똑같아요. 저희 아내도 말기암까지 갔다가 하는 게 더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10년여 동안 오늘도 같이 오면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오는 게 저는 얼마나 기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야. 오늘도 눈이 시뻘하게 살아계셔요. 중국이 무너지기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버렸어요.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조선소, 큰 조선소는 3개 있잖아, 그죠? 삼성, 대우, 현대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조선소가 760개가 있어요. 좀 놀랄 이야기라면 좀 놀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이 조선소가 이 일거리를 다 가져가 버렸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다 망한다 그러고 이 거제도 대우는 완전히 망해가니까 막 난리가 나고 거기 우리 세금을 얼마나 투입을 했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요, 중국에서 이 LNG선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태평양을 가던 LNG선이 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걸 고치려고 견인을 해왔어요. 도저히 고칠 수 없어 폐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계가 이걸 보고 눈을 뜬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의 배를 안 맡기는 거예요. 중국 조선도 760개요. 지금 한 개, 한두 개 놔두고 다 망했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조선소 상당한 인력이 있잖아요. 이들이 농민공이라 그러거든요. 시골에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 힘드니까 와서 거주지도 없으면서 이들이 그 공장의 일일 노동자로 한 달 노동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 그 농민공들이 3억 내지 4억이 돼요.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중국은 그들이 대물을 하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위안화를 찍어가지고 일거리도 없는데 계속 위안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 가니까 고속전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KTX 타도 한 290km, 300km 가면 잘 가요. 거기는요, 제가 북경에서 이 안일성 합박까지 가는데 3시간 반 만에 가는데요, 350km씩 달리는 거예요. 우와, 진짜. 그런데요, 이 고속전철 빚이 얼마냐면 중국 GDP의 6%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이 고속전철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앉아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푸젠 진화라든지 반도체를 그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였어요. 200조가 넘는 돈을 이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이들이 만들어서 핸드폰 팔 때마다 우리나라 SK나 삼성에서 반도체를 사가야 되니까 그들이 팔면 우리나라가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반도체를 하려고 200조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푸젠지나 완전히 망해버렸잖아, 그죠? 이 대만 기업인 TSMC라고 이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반도체 설계를 하면 그걸 만들어주는 기업이에요. 거기서 그 푸젠지나를 지원해가지고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푸젠지나를 이걸 쳐버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TSMC 너희들이 계속 지원하면은 너희들도 미국에서 이 반도체 생산 어탁을 안 하겠다. 그래서 대만에서 철수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푸젠지나 망해버렸어요. 푸젠지나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하웨이야. 이 하웨이가 5G,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강성할 수 있냐면은 에너지를 붙드는 거예요. 에너지 배 수송도, 그 다음에 에너지 모든 값을 결정을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불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지금은 이 5G 망을 누가 깔아서 이걸 점령하는 애가 세계 패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하던 기업이 하웨이였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우리나라도 LG유 플러스가 그걸 깔았잖아요. 이게 모든 정보가 다 백도어로 말미암아 중국 공산당이더라. 그 푸젠지나 그 기업 자체가 공산당 거야. 중국은 다 이 건실한 기업들은 다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대어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걸 쳐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들이 완전히,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갔는데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그, 우리 마트에 가면은 하나 사면 하나 더 끼워준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중국에 원 플러스 원인데 뭐 하냐면은요. 아파트 한 채를 사면 한 채 더 끼워줘요. 그런데 안 팔려요, 안 팔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유령기. 그들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나타내야 되는데 가장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건설업이에요. 모든 이 자재들이 다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제는 그들이 지방 정부들이 막 건설을 했는데요.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돈을 쓰는 5%는 아니 14억이 내수시장을 하면은 수출 안 해도 14억이니까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5%는요, 중국산 안 써요. 돈 있는 5%는 다 직구해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화장품들, 우리, 미국이나 다 외국 제품들 다, 우리나라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백화점에 가서 아도해버리잖아, 그죠? 다 그냥 쓸어 담잖아. 그 사람들이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중국 제품 안 써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할 위치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체 소비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빚이 이게 지금 천문학적인 수예요. 아예 이걸 다 밝힐 수가 없는 정도로 완전히 빚 가지고 이걸 세운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유럽에서 프리미어리그가 한물 갔는데 3천억씩 4천억씩, 아니 영국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데리고 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 다 부동산 기업이었어요. 다 망했어요. 미국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야. 아까 트럼프가 다섯 가지 책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책이었잖아, 그죠? 예. 이제는 저들은 그래서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뉘어질 거예요. 중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망해요. 그러고는 다섯 개, 여섯 개로 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통일을 주실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통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주려고 해도 자식이 손이 더러워져 있고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6개 도시에 이 금식성일을 하며 이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런 기도들 해요. 하나님이 이 16개 도시에 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내년 4월 총선까지 만약에 이 백성이 깨어나지 않냐고 지금 주사파 세력들이 이번 지방선거 했던 것처럼 해버리면요, 3분의 2 저들이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나라 헌법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이놈의 동생 이런 거는 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 헌법을 저들이 개정할 수 없었기에 우리가 아직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내년 4월 선거에 3분의 1을 점령하고 나면은 헌법을 개정해버려요. 3분의 2가 안 되면서도 저들이 헌법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깨어나지 않냐면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지만 깨어나고 일어나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만큼 통일이 가까운 적이 없어요. 70년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통일이 우리에게 가까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성의를 하게 하는 것은 왜 하게 하세요? 아니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의를 주시고 세계 선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이 힘들지만 와서 금식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일도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늘 좀 힘드니까 우리 박영우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면 내일 이분들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내일 안 올 사람은 지금 빨리 일어서세요. 아니 괜찮아요. 일어서세요. 내일 안 올 사람은. 자,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회는 제가 주었잖아요. 내일 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그 가서 철야를, 그들은 10년을 넘게요 금요일날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그냥 철야할까요? 지난 포항에서는 가서 이렇게 계속 철야를, 우리가 꼬박 철야를 했어요. 12시까지. 너무 겁먹지 말고 오늘은 철야를 안 할 테니까요. 아니 에스더 기도 넘어가서 철야를 이렇게 한 거예요. 철야를 하면서 그들이 4일부터 6일 오늘까지 3일 동안 리더들이 금식을 해요. 이 북한 구원을 위하여서. 또 9월 참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 힌돌산에서 이 북한 구원 기도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미리, 지난 금요일이 이제 40일 첫날 되는 날이어서 저보고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회를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용희 교수님이 그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나 차를 그 에스더 기도운동을 오늘까지, 이제 내일 아니지 오늘 6일 오늘까지 금식을 하고 7일날 차를 대절할 테니까 갈 사람들 다 지원을 하라는 거야. 내가 지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6월 4일날 그 금식 성회 첫날 제가 저녁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이용희 교수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날 저도 6명인지 8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거야. 강주 오는 걸. 아, 이 사람들은 서울만 중요한 줄 알아요. 서울 살다 보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서울을 아무리 지켜도 강주가 무너지면 당신들도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 한국고라는 큰 배가 자기 칸에 지금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한쪽에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요 언젠가는 자기 칸에도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한쪽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들어오는데 자기 칸에 안 들어온다고 막 이들이 막 춤추고 잔치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자기 칸에도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남에 가서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그때 경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들이 19개월 동안 나가서 데모하고 저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하고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이제 도의회가 열려져요.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먼저 이 학생 인권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는데 교육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은요 당론으로 정해놨어요. 이걸요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남의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대문을 했지만은, 아니,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급하게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 보고 와서 금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그래서 부산에서 금식을 하고 대구, 포항 이렇게 했지만은 경남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강주나 대전이나 서울하고 나중에 경남은 뒤에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요청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 보여주는데요. 경남의 사람들 아무도 안 모이고 우리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아니 경남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는 3분의 1은 이스라엘 가버리고요. 또 그 다음에 필리핀 또 선교팀이 가기로 돼 있었고 우리 전력이 한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남 사람도 안 모이는데 우리가 와서 왜 기도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29절 3절을 보면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그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로 내가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 5년 동안 기도시켰던 것은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고 너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기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모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전력이 3분의 1밖에 갈 수가 없는데 제가 가서 그 얼마나 힘든 그 상황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순간부터, 저는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30대 말까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1년에 거의 3분의 1은 금식을 시켰어요. 제가 배가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물건을 이리 조금만 들고 있으면 이게 막 배 마디가 아려왔어요. 이걸 들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너무 가방을 들고도 못 가겠고, 우리 아내한테 그러니까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가니까 의사가 고기를 꺼져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배가 80대 중반 노인배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이 갱년기가 와서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기는데 남자는 거의 그런 게 없는데 당신은 아직도 젊었는데 무슨, 그래 제가 아무래도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이게 금식을 그래가지고 그 뭐 약을 주면서 1년 동안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골다공증 약을 먹었어요. 그러고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이제 70대 말로 배가 바뀌었대요. 그래 1년을 더 먹으래요. 그래서 한 6개월 먹다가 그냥 말았어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그냥 저는 저대로 살. 근데 금식은 못 하겠는 거예요. 요즘은 금식 검자만 나오면요, 그냥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의도 솔직히 저 생각 같았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앉아서 그러지만은 저는 계속 입감 지르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마산이 무너지면, 왜 마산은 중요하냐면요, 이 강주도 인권조례가, 하체 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있고, 전북도 통과되어 있고, 전주도 통과되어 있고, 이 서울, 인천이 통과되어 있는데, 이들은 근면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경남은 반드시 3개월 내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경남은 완전히 초, 중, 고등학교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경남 교회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경남이 그렇게 되고 나면 다른 도시도 그들이 파죽지시로 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5명이니까 당론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제가 먼저 3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가기 전에 3일을 금식은 너무너무 진짜 힘드는, 저는 요즘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먹는지 몰라요. 저는 절대로 불평 안 해요.
짜든지 말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 음식에 대한 진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근데 저희들이 그러고 금요일 토요일 갔는데요. 여기 앉아 서울에서 온 분들도 있고 그 참여했던 분들인데 진짜 우리 팀만 모였어요. 내 입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 부탁했던 그 강사님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 교인들도 안 데리고 자기만 와서 내가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차정아 국장아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내한테 미안할 거 없다고 뭘 미안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때문에 왔지 당신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제가 한마디도 그분들에게 불평 안 했어요. 그 강사님들이나 그 목사님들 혼자 온 목사님들한테 깍듯이 섬기고 한마디도 불평 안 해요. 왜?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 성문원들 막았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틀 금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육위원회에서 14일 날 투표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두 명이 반란표를 낸 거야. 그래 6대 3으로 부결이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나라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는 이 동성애를 지지하던 또 이걸 지지하던 이 좌파들이 다 경남으로 와 도의회를 증거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뭐하라고? 이 도의장이요 직권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안 돼도 24일까지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한 30여 명 되니까 20명만 이 찬성표를 받으면 상정을 할 수 있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면요 이 도의장도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요 이거 여기 사인했다고 손이 딸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이제 꺾였어요.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이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부터 저 좌파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똘똘 뭉쳐가 하나가 되고 이 우파는 계속 나뉘어져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고부터 어떤 일이 났냐면 우파는 점점 하나가 돼가고 좌파는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 싸워요. 조금 있으면 완전 저들이 박살이 날 거야. 내년 4월 달에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야. 이 나라가 누구 건데요? 하나님이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기도 안 하면 망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금식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겨요. 저 좌파들은요 이래요. 얼어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맞아 죽을 까고 하고 저들이 혁명을 해요. 그래서 3% 내지 5%가 이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딱 죽고자 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에게는 다 목숨 내놔라 그래요. 제가 내일 기도할 우리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우리 배 목사님이라죠. 정말로 이분 한 400여 명 담임하시다가 그걸 그만두시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한 번 해보고자 저희 교회로 왔는데요. 이분은 1년에 꼭 한 번 100원씩 입원하고 이 열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월 1일 날 이 금식하고 앉아 이걸 집회를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저는 계속 금식은 제가 잘 못하니까 하기 힘드니까 철야를 했어요. 제가 한 15일을 철야를 해가는데도 목사님이 철야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철야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철야 못해요. 철야하면 저는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철야하다가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요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살아요. 아니 목사님 순교하는 게 가로사하는 게 목사님 소원이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 철회하다가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장례를 잘 치러드릴게요. 목사님이나 나나 한 명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지.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하루 받지 않고요. 저보다 진짜 6살이나 많으시고 제가 정말로 존경하시는 이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철회한 거예요. 지금 한 6개월 동안 계속 철회하시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내일 기도 인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할렐루야. 죽고자 하려면 사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요. 하루 2시간, 3시간씩 자고 계속 철회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철회를 시켜요?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려고요. 이 나라 교회 살리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이 원수 마귀가 이 성교하고 주의 재림을 길을 준비하는 이 나라를 깨뜨리려고 한 거야. 그러나 이 원수 마귀냐 머리가 좀 모자라요. 좀 경상도 말로 머리가 좀 팀이에요. 하나님 일을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나라 제가 한 30년 지나가면은 영국 교회처럼 저 유럽 교회처럼 다 죽겠던데 요놈이 바보 같아가지고 창을 가지고 잠자는 한국 교회를 쿡쿡 찌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슬슬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많이 깨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깨어나는 속도가 좀 늦어서 그렇지 깨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에스더 기도 운동 그랬어요. 이용희 교수님이 뭐 6명, 8명.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아니, 에스더 기도 운동 뭐 제일 많이 기도한다는 단체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강주에 못 내려갈 이유를 10가지씩 적어가지고 이용희 교수님에게 내는 사람은 안 내려가도 좋은데 10가지를 못 적어내는 사람들은 다 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5월까지 금식하고 제가 연락이 왔는데 42명이 내려온대요. 할렐루야. 예, 이 나라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다 바알의 힘으로 꿇고 나 혼자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바알의 힘으로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곳곳에 여러분처럼 정말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그 팀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개인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한 가정이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건축을 이런 일을 두고는 한 교회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저도 저 혼자 기도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국에 이 16개 도시에 일을 하고 깨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고 나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16개 도시 하고 나면 저는 반드시 통일을 줄 거란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북한 평양에 능라도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5.1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아리랑 공연하고 김일성이 찬양하는데요 15만 명이 모여서 김일성이 찬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거기서 너무너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평양 땅이 주님 땅이잖아요. 저 백성이 주님 백성이잖아요. 주님,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찬양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주님 하세요. 주님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고 싶은 그걸 우리는 기도하여 드리는 게 우리가 할 기도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요, 천안문 광장에서도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 입 갖고 날마다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아니, 여러분이 거지예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죠. 하나님이 천안문 광장에 그들이 자유를 내치고 나올 때 그들이 탱크라고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30주년이거든 지금이요. 중국 무너지면요, 그 천안문 광장 저 가봤는데 와 진짜 다 그때 갑시다. 할렐루야. 그 천안문 광장에 가서 우리가 아름 찬양지 빼야죠. 상해 광장, 텐진 광장, 우르무치 광장, 우르무치에 이 위구르족을 200만 명을 이놈들이 가둬놨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찬양해줘. 저 알마트에 가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대로 가면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실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니까요, 아니 잠을 안 자도 별로 자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야, 진짜 꿈을 꾸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조 목사 너무 무리하지 마. 나 이 프란시스를 참 좋아했는데 프란시스가 40대에 죽어서 너무 아까워. 조 목사 몇이야? 저 그럼 50대, 54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좋아.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목사님은 몇인데요? 그러니까 나 68세야. 나 좋은 시절 다 보내서. 목사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니 20대도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아 쭉 늘어져가지고 이게 뭐. 그러나 70대 80대가 돼도 모세처럼 갈렙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요 청춘처럼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 그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 중에 86세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86세 안 된 사람들은 다 산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주님이 완전히 박살 내버렸어요. 이제는 이 사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우리에게 되찾아오게. 저 북한도, 저 중국도, 저 인도도 온 시계 대제물이 받을 때 가지고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